요거 먹었을 때더 일일 일동을 잘 실천하고 있거든요. 얼굴에 그 붓기가 쫙 빠지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2만 보 이상 걸었거든요. 그리고 밤마다 요거를 발라주고 잤어요. 손바닥이 아프면 아팠지, 종아리가 아팠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밤에 자려고 이렇게 딱 침대에 누웠는데 내 발이 너무 미끄럽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뿌려주기만 해도 바로 나갈 수 있거든.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요즘 저의 삶의 만족도를 진짜 완전 끌어올려주고 있는 아이템들을 잔뜩 가져와 봤는데요. 내돈내산, 광고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들만 좀 꾸려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꿀템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래요. 그럼 바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즘 제장 건강 관리템 3종 세트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장 건강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제가 지금 임신 7개월 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장 활동이 느려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찾고 찾다가 결국 이렇게 3개 아이템으로 일일 일동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요. 갓비움이요, 갓비움. 요거는 저도 그 내고왕 통해서 알게 된 아이템이거든요. 제가 요거를 이제 시도를 해봤을 때 저의 리얼한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걸 한 병을 원샷을 때렸어요. 그리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혈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저녁 7시, 8시쯤에 먹었는데 밤새 내내 배가 꾸룩꾸룩하고 가스가 엄청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아주 그냥 화려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비슷한 테일러풀은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것도 먹어봤고 이것도 먹어봤는데 그래도 제가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조금 더 지속성이 좋 하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먹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라 한 3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요게 조금 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단 이게 조금 약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사용하기보다는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내가 막 여행을 가서 너무 폭식을 하고 왔다. 근데 아직 소식이 없다. 뭐 이럴 때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셀티아이 골드라는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유산균이에요. 영양제처럼 먹는 거예요. 일단 원래 제가 먹던 거는 그 종근당 락토핏 그거를 먹었었어요. 꾸준히 그것도 되게 오랫동안 먹어왔거든요. 임신 전에도 먹었었고 계속 임신 후에도 똑같은 걸 계속 먹어왔는데 좀 기깔나는 거 없을까 막 그렇게 서칭을 하다가 어떤 임산부가 요거를 엄청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 락토핏을 먹었을 때보다 요거 먹었을 때더 일일 일동을 잘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냉장 보관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생균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약국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데 유산균치고 조금 비싸네요 했는데 이거 생균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균이어서 비싸구나 좀 다르긴 다른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계속 꾸준히 먹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주. 가격은 2개월분이 5만원, 4개월분이 10만원 이렇게 팔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평소 먹었던 그 영양제보다는 좀 가격이 있어서 약간 고민스러웠지만 그래도 지금 뭐라도 다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진짜 너무 잘 맞아서 요거 잘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푸른 주스. 근데 저는 푸른이라는 그 과즙 자체가 너무 달아가지고 싫어하는 편인데 얘는 양이 적고 그렇게까지 달지 않아서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당류가 5g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침에 먹지는 않고 한끼 식사는 한 이후에 먹는 편입니다. 제가 이거를 먹는 이유는 사실 이거를 매일 먹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이제 너무 강제적인 느낌이 드니까 요거를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저의 3종 세트가 되었습니다. 셀티아이 골드를 매일 아침 공복에 먹고 그다음에 한끼 먹고 나면 푸른 주스 요거 먹고 아 가끔
조금 내 배가 이상하다 할 때 이거를 섭취해줍니다. 다음은 붓기 관리템입니다. 이 노폐물 배출과 붓기 관리에 요즘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게 짠! 땀복입니다. 저는 운동할 때 땀 흘리는 그 쾌감이 좋아서 운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막 달리기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땀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게다가 헬스장이 너무 시원해. 저희 헬스장이 에어컨이랑 선풍기를 너무 빵빵하게 틀어줘가지고 땀이라는 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T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땀복을 입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잘 활용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프 직전에는 이렇게 땀복을 입어서 붓기를 쫙 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5번 운동하면 2번에서 3번 정도는 이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걸 입었는데 땀이 와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을 하고 나서 얼굴에 그 붓기가 쫙 빠지는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여름이라서 너무 덥고 막 힘든데도 제가 헬스장 갈 때 이걸 입고 갑니다. 그 쾌감이 너무 좋아서. 아무튼 이거는 너무너무 제가 요즘에 운동할 때 필수 아이템으로 입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붓기에서 제일 빡센 데가 어디예요? 다리예요. 그 붓기를 잘 관리 안 하면 다 살대요. 그래서 또 제가 갖고 있는 다리 붓기 3종 세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압박 스타킹이거든요. 일본 가서 구매를 해왔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팝니다. 근데 일본에서 조금 싸서 일본에서 구매를 한 거고 제일 저렴한 거는 면세점에서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길이가 좀 길어서 전체적으로 다리 전체를 좀 쫀득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원래 제가 쓰던 이 압박 스타킹은 좀 세거든요. 신고 벗기도 조금 빡빡한 그런 스타일의 압박 스타킹인데 얘는 신고 벗기가 편할 정도로 그렇게 압박이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면용으로 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길이가 길어서 전체적으로 다리를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요거를 수면용으로 쓰고 데일리로는 이 압박 스타킹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장점이 되게 촉촉해요. 신었을 때 뭔가 촉촉한 촉감이 있어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단점은 보풀이 좀 일어난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압박 스타킹을 막 엄청 추천한다기보다는 플리오를 같이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플리오는 진짜 워낙 리뷰도 많고 하니까 제가 뭐 이거를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플리오를 쓰는 방법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밤보다는 아침에 써요. 물론 직장인들은 쉽지 않겠죠. 저는 아침에 썼을 때 더 효과가 좋아서 아침에 쓰고요. 이런 압박 스타킹이랑 같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한 번만 하지 않고요. 두 번 했을 때 효과가 진짜 좋아요. 연속 두 번은 내려쳐줘야 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비행할 때부터 썼던 거거든요. 근데 비행할 때는 그렇게 막 좋다는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임신하고 나서 이 제대로 된 붓기를 경험하고 나니 아, 이 플리오가 진짜 좋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효과 없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그 붓기가 그렇게 제대로 올라온 게 아니야. 제 생각은 그래요. 진짜 붓기를 경험해보면 이게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 거다. 네,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토팜이라는 브랜드의 릴렉싱 레그 크림이거든요. 아, 내 돈에서 많이. 아토팜에서 보내주신 되게 다양한 제품군 중에 이게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이걸 바르잖아요. 종아리에 딱 바르면 촉촉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한 5분 지나고 나서부터 사해져. 쿨링감이 화하게 느껴져요. 엄청 시원한 거예요. 제가 도쿄 여행에서 한 3박 4일 동안 거의 매일 2만 보 이상 걸었거든요. 그리고 밤마다 이거를 발라주고 잤어요. 근데 발바닥이 아프면 아팠지 종아리가 아팠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는 계속 이거를 발라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저의 관리템입니다. 이거는 발각질 제거제예요. 원래부터 발각질이 많진 않았는데 올해 딱 봤는데 진짜
뭐지? 허연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학기술을 한번 빌려봐야겠다,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밀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제가 진짜 더러워서 이거를 영상으로 담지 못하겠지만 거기 상세 페이지에 나오는 그 갈리는 모습이 진짜 그대로 실현이 돼요. 하얀 산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놀랐던 게 뭐냐면 이거를 처음 쓴 날 밤에 자려고 이렇게 딱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 패드에 내 발이 너무 미끄럽게 내려가는 거야. 혼자 너무 약간 민망한 거 있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까슬까슬하게 내려갔었나? 내가 얼마나 그 각질이 있었으면 이게 미끄럽게까지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이거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발 각질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요거 하나 구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 샤워하기 전에 요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아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나 그 다음엔 제가 화장품 뷰티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삐아의 컨실러예요. 제가 요즘 파운데이션을 대신해서 쓰고 있거든요. 오늘도 메이크업은 이걸로 했어요. 파운데이션 안 쓰고 컨실러로 했거든요. 근데 이 컨실러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스파츌라 어플리케이터가 이렇게 스파츌라예요. 슥슥 얇게 펴발리는 게 장점이거든요. 처음에 컨실러로 샀는데 파운데이션으로 쓰기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스파츌러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덜 정교하겠죠? 내가 막 진짜 오늘 정교하게 화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그냥 나가는 거야 할 때는 이거 그냥 슥슥 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약간 컨실러다 보니까 건조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쓰기 전에 정샘물 물크림이랑 조합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 그냥 뽀송하게 잘 된 것 같은데? 그쵸?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바닐라 코 클래리파잉 클렌징 밤입니다. 이게 노폐물 관리, 피지 관리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코 주변, 여기도 아니야. 진짜 여기만 조금 피지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걸로 그냥 이쪽 코 쪽 잘 문질러주면서 관리하는 정도로만 하는데도 요즘 제 여름인데도 피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좋다는 느낌이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또 예전에는 제가 약간 클렌징을 하고 나면은 엄청 이렇게 뽀득뽀득하게 마무리되는 걸 좋아했거든요. 빡빡한 것보다는 부들부들한 느낌으로 씻겨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랬어요. 피부를 정화시켜주는 느낌? 그 느낌이 좋아서 제가 매일매일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짠! 이거는 제가 약간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왜냐면 이거는 아직 한국에 안 팔아서 이거는 도쿄 여행 갔을 때 드럭스토어에서 구매한 선 미스트예요. 근데 이런 거 진짜 한국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너무 간편해요. 진짜 여름에 선크림 이렇게 막 발라대는 거 너무 귀찮고 찐덕거리고 짜증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슥! 이렇게 뿌려주기만 해도 바로 나갈 수 있거든.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일본 여행 간 친구 있으면 좀 사다 달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가시게 되면 꼭 쟁여오시길 바랍니다. 향도 그냥 되게 포근한 향이거든요. 취향 안 타는 되게 포근하고 포근한데 시원하네. 그냥 포근한데 시원한 향이에요. 그래서 향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진짜 진짜 완전 추천. 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란 사실 음식은 아니고요. 네, 그린 요거트를 만들어주는 유청 블릭입니다. 이거는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저는 거의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플레인 요거트를 쿠팡에서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 일주 반에 한 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사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놓고 유청을 분리해서 그릭 요거트처럼 먹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사냐면 그릭 요거트는 너무 꾸덕하다. 저는 엄청 꾸덕한 것보단 적당한 꾸덕함이 좋거든요. 그냥 요구르트처럼 너무 묽은 건 싫고 또 그릭 요거트처럼 너무 꾸덕한 건 싫고 그 중간에 그 느낌으로 먹고 싶은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적당한 시간 유청을 분리해주면 딱 제가 원하는 그 꾸덕함으로 먹을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그릭 요거트 너무 비싸. 먹는 양만 생각하면은 그릭 요거트를 매일 사느니 진짜 그냥 이거 한 통 사놓고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먹는 게 훨씬 경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스프링도 달려서 진짜 꾸덕하게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꾸덕함이 싫어서 사실 스프링은 안 쓰고 그냥 자연적으로 유청이 분리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짠! 요거는 크리스피 프라이드 어니언. 이게 진짜 만능이야, 만능. 오이 참치 덮밥, 뭐 양배추 두부 덮밥 약간 이런 음식을 만들어서 먹거든요. 근데 이런 음식들이 막 맛있는 음식이라기보단 그냥 건강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거를 솔솔 이렇게 뿌려주면 맛있잖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좀 즐기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지는 거죠.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치트키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요거는 진짜 만능템이야, 만능템. 짠!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저의 찐 아이템들 소개해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진짜 짱이지 않아요? 제가 요즘 신경 쓰고 있는 노폐물 관리, 장 관리, 붓기 관리, 식단 관리, 피부 관리 모든 거에 진짜 다 도움을 주고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제 꿀템들 많이 정보 얻어가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